갑니다. 오늘도 실시간을 켰어요, 리사. 오늘도 어제 영상을 댓글로 추천해주신 과일학기로 액조를 해보았는데 어떠신가요? 아, 오늘도 어김없이 잘 눌러주시는 주포분들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이제 보니 오늘따라 인사말에 오늘도가 참 많이 들어가는 것 같네요. 하하. 우리집 귀염이는 그게 무슨 말씀이시죠? 실시간 켜는 게 불법이라니요. 저 어제도 켰었고 엊그제도 켰었는데 아무 문제 없었는데요. 하시는 건가요? 말도 안 돼. 이게 무슨 이유로 불법이 된다는 말씀이시죠? 아, 진짜 어이가 없네요. 왜 불법이냐고 묻는 것도 불법이라뇨. 세상에 누가 이런 걸로 만든 거죠? 애기바꿔 다시 실시간에 킹집입니다. 멀쩡히 왜 뭐가 그렇게 웃기다는 거야? 나도 좀 알려줘. 잘 알지, 니 짱친. 근데 멜롱이가 왜? 우와, 3년 동안 짝사랑하면서 자취는 너한테도 말 안 하고 있었던 거야? 대박. 근데 넌 어떻게 알게 되었어? 아, 그렇겠지. 근데 왜 그게 웃겨? 웃기긴 하네. 걸그룹 거짓말이라고 말했어? 엥? 뭐야, 바로 나가버렸네. 그 다음에도 어떤 반응이 나올지 궁금해지긴 하네. 아, 좋은 생각이 떠올렸다. 나도 지푸나니한테 훈이가 전화 끈다고 장난으로 거짓말이나 해볼까나? 멜쩡이는 장난이었다고 한참 있다 말했지만 난 바로 1초 만에 말해줘야지. 히히, 재밌겠다. 야, 김지뽀 뭐하냐? 허야, 뭐야, 호랑이도 제 말하면 온다더니 마침 딱 맞춰서 나타나줬네. 아, 언니 그거 알아? 허니가 내일 전화 건데. 뭐라고? 야, 끼절. 우하하, 빵인데, 빵인데. 어때, 언니 재미? 헉, 뭐야, 저 이 말 한마디 들었다고 기절한 거야? 헐, 여러분, 저 지금 바가지 울가지러 가야 해서 이만 실시간 꺼요. 니쿠라니, 웨이크 업! 애기 받고 다시 실시간을 켰어요. 많이들 들어와 주세요. 엥, 뭐지? 시청자분들이 왜 나를 집보 언니라고 착각하고 계시잖아? 그래, 그렇다면 집보가 아닌 집보 언니인 척해볼까나? 하늘은 나는 계란후라이님, 그리고 베리님, 제 동생 김집보의 채널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이미지를 천사로 만들어놔야겠다. 그럼 제 동생의 비밀을 여기서 한번 말해보겠습니다. 제 동생 김치뽀는 천사예요. 날개 없는 천사. 얼굴도 예쁘고 마음씨도 곱고 항상 자신보다는 남을 먼저 생각하죠. 그에 비하면 언니 김치뽀는 한마디로 쓰레기 이라고나 할까요? 뭐? 쓰레기? 내가 쓰레기라고? 김치뽀! 엄마! 김치뽀가 언니 저보고 쓰레기래요. 언니에게 뇌물로 떡꼬치 사줘야 하는 집입니다. 아유. 빵구야, 정말 그러네. 평소보다 8분 일찍 왔다. 아, 나 지금 떡꼬치 사러 지퍼시장 가야 하는데 너도 같이 갈래? 응, 알겠어. 뭐, 왜 무슨 말을 하려나 말아. 아하하하, 역시 나 걱정해주는 거였구나. 알겠어. 오늘은 천천히 걸어갈게. 나 보고 싶어졌지만 참마. 우에 구글 마신 죄송합니다. 잠만 또 뭘 입고 가지? 아, 항상 옷장에 옷은 가득한데 입을 옷은 없단 말이야. 그래, 그냥 오늘도 빨간 드레스 입고 가야겠다. 떡꼬치 먹는 날에 빨간 소스가 묻을 수도 있으니 이만한 옷이 없지. 헤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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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빨간 드레스가 사라졌다. 설마 지쁜 언니? 감히 허락도 없이 내 옷을 입다니. 분명 훈이 만나러 입고 간 게 틀림없어. 아, 그럼 오늘은 그냥 학교에 입고 갔던 옷 그대로 입고 가야겠다. 으다다다다다다다다다.
그러다가 시간을 너무 써버리는 바람에 그래도 뛰어와서 별로 안 늦었지. 머리봐도 이쁘다고? 알겠어. 예뻐, 너 시장 왔니? 봉구도 같이 왔구나. 엄마? 뭐야, 엄마가 내 빨간 드레스를. 너희들 떡꼬치 먹으러 왔지? 자, 여기 왔잖아. 떡볶이도 먹고 음료도 같이 사 먹으렴. 그럼 엄마한테는 다 봤으니 먼저 집으로 가 마쇼. 아, 네. 역시 7인분은 먹어줘야 기분 좋게 배부르다니까. 이제 뭐 할까? 집에 갈까? 맞다. 나도 깜빡할 뻔했네. 역시 봉구랑 있으면 학교 생활 충실하지 않을 수가 없다니까. 그래, 도서관 문 닫기 전에 얼른 가자. 아, 다행이다. 도서관 문 닫기 40분 전이다. 뭐지? 여기 도서관 용서찍이 새로 생긴 것 같은데. 지퍼시리 도서관 이용규찍 왔네. 지퍼시리 도서관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단 아래 이용규찍 어기는 전에 환영받지 못할 터이니 아래 규칙사항들을 잘 읽고 모두에게 환영받는 이용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입장하시기 전 하고 기침 소리를 3번 내놔 들어가야 합니다. 신분증이 없으신 분은 파란 모자를 쓴 안내자를 찾아 눈을 3초간 마주치면 입장이 가능하십니다. 단 빨간 모자를 쓴 안내자를 보신다면 절대 눈을 마주치지 마시고 고개를 왼쪽으로 돌리십시오. 책을 밀리실 때에는 꼭 안내자에서 앞에 비치되어 있는 빨간 봉투에 담아가지고 가셔야 합니다. 만약 봉투에 담지 않고 그냥 가지고 나가시게 되면 빨간 모자를 쓴 안내원이 당신이 불러 세울 것입니다. 모든 책의 반납일은 매달 4일, 14일, 24일, 그리고 34일입니다. 만약 반납일을 어기신다면 빨간 모자를 쓴 안내원이 당신의 집을 찾아갈 것입니다. 만약 집에 안 계실 때 안내원이 찾아가서 반납을 못하셨다면 꿈에서라도 꼭 반납해주십시오. 그럼 모두들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봉구야, 여기 조금 이상한데? 우리 여기 말고 지필도서관으로 가자. 무서워. 저기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내 빨간 모자 아꺄 끼절.